자, 반갑습니다, 여러분. 조선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한데, 요즘 같은 경우는 진짜 날씨도 덥고, 그 다음에 좀, 뭐랄까, 개인적으로 요즘 많이 기차진데. 이게 뭐, 여름이어서 그럴 수 있는지도 모르겠지만은, 좀, 일하는 것도 그렇고, 그리고, 여러 방면으로, 귀찮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, 오늘 또이 아주 개인적으로 좀아 이래야 될지 아니면 저래야 될지 약간 또 이러한 사건이 좀 있는 것 같은데, 예. 이 뭐냐면은 거의 뭐한몇해 동안 연락이 없던 이 친구가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소리 이 갑자기 돈을 꼬란다 이제. 아마 제 생각엔 30대 들어서면서부터 좀 어느 정도 이 회사 생활하고 그러고 이런 날에는 약간 좀 거의 몇년 동안 연락이 없었던 뭐 고등대 친구거나 아니면은 어렸을 때 관계가 아주 좋았었던 이러한 주변 사람들이,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돈을 꼬라는 사람도 있었네. 그러니까 뭐랄까,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전화를 받았을 때 약간 좀 많이 당황스럽고, 그 다음에 이게 뭐왜 갑자기 나한테 몇해 동안 연락이 없다가 외신으로 이렇게 또 그게 와가지고 소리, 전화 와가지고 소리, 돈 꼬라 하는지 솔직히 약간 좀 이해가 되는데, 다른 한 반면으로 진짜 얘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나한테까지 이 돈을 꼬달라 할까, 약간 좀 이렇게 생각해본 적도 있고,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보면은 진짜 급한 일이 있지 않았을까, 약간 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, 또 다른 한 방면으로는 아니 뭐 연기를 해서 이 공무원 열심히 하고 있고, 그다음에 뭐 어느 정도는 다 남들 알아봐 주는 이러한 사업단에서 남들이 다 이렇게 우러러 하는 약간 좀 이런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진짜 그만한 돈이 없을까? 약간 또 이러한 궁금증도 들고, 그리고 또 어떤 방면으로 생각하게 되는가 하면은, 몇해 동안 연락이 없었던 나한테까지 이 손을 벌린다는 거는, 그러니까 그만큼 이 다른 주변 사람들한테도 충분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 않았을까? 약간 좀 이러한 생각도 들고, 그리고 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진짜 요즘 같은 시대에는 본인이 이 신용 기록만 좋으면은, 그리고 공무원이고 약간 또 이런 날에는 아무 은행에서나 이 만원, 2만원 같은 이러한 금액들은 쉽게 이 빠른 시간 내에 빌릴 수 있다만 돼. 그다음에 뭐 어느 정도 이자를 조금씩 내면서 이 갚으면 되니까. 근데 그렇게까지 이 친구한테 그몇년 동안 연락이 없었던 친구한테 이 손을 빌려가지고 돈을 꿔달라고 소리, 약간 좀 이런 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든대. 이게 가지고 소리 가뜩이나 이 날씨도 덥고 그다음에 뭐든지 다 이게 좀 귀찮고 약간 좀 이럴 때가 있는데, 근데 이 전화 와가지고 소리 돈 꼬라고 하니까 한쪽으로는 진짜 무슨 일이 있는가 약간 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, 그리고 또 다른 한쪽으로는 뭔가 좀 괘씸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. 왜냐면은 아니 몇해 동안 진짜 뭐 연락이 안 나오 전화 한 통이 없다가 갑자기 뭐 전화 와가지고 소리 이돈 빌려달라고 소리 이러니까 뭐 아무리 좋은 친구라도 제 생각에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소리 여러 가지 고민에 빠진 것 같습니다 솔직히. 일단은 뭐이아 돈이 없다고 소리 말은 했지만은 뭐랄까 이 속으로 약간 좀 내려놔야 간대. 왜냐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고등 때부터 진짜 이 짱이 진우물락 했었고, 근데 결혼하고 나서 그 다음에 좀이 서로 다른 지방에서 살고, 걔는 연변에 넘어가지고 공무원하고, 걔나 같은 경우에는 뭐 일본이나 한국에 가 살고 이러다 보니까나 이 서로 다른 삶을 살게 됐는데, 과연 진짜 얘가 돈이 그만큼 없어가지고 나한테 꼬달라 했을까? 아니면 이건 사기일까?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그러한 하루인 것 같은데. 그래가지고 이제까지도
저녁에 밥 먹으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지금 이 동영상 찍어가지고 소리 제 지금 이 답답한 심정이잖아요. 여러분들에게 공유한 건데 일단 만약에 돈을 진짜 꿔준다 하면은 이 뭐랄까 받을 생각하지 말고 꿔줘야지. 예. 이렇게 내가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봤습니다. 과연 진짜 내가 힘들면은 한 몇 년 동안 전혀 연락이 없었던 이 친구한테 돈 꿔달라고 그래 전 할 수 있을까? 솔직히 진짜 생각해봤었는데 근데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약간 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가지고 소리 일단은 보류하기로 했습니다. 친구 살수록 요즘에는 뭐 이 돈거래를 하지 않는다고 하죠. 예. 근데 이 애 같은 경우에는 아 전에도 한번 이 돈이 필요해가지고 내한테 전화 왔었던 기억이 있는데 솔직히 진짜 짜증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은데 얘기하고 아 진짜 돈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은 그냥 거서 아 나를 그냥 은행을 생각하는지 약간 좀 이런 생각도 들고 솔직히 아무튼 뭐 사람 살다 보면에 진짜 바쁜 순간 그리고 힘든 순간 이런 거는 누구나 다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이 범위 내에서 이거 내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이거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인데 또 다른 한 번만으로는 진짜 오죽했으면은 이 몇 해 동안 연락이 없던 나한테 이 돈을 꿔달라고 하는지 약간 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는데 아 뭐랄까 약간 좀 이 옛날에 이 친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있잖아요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은 약간 좀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소리. 솔직히 좀 마음속으로 그렇습니다. 근데 뭐 나도 뭐 가족이 있으니까 아무튼 뭐 예 답답한 그런 하루인 것 같은데 더 기말을 하지 않겠습니다. 오늘에는 예. 아, 오늘 영상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부족한 영상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혹시 여러분들이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이 선뜻 돈을 빌려줄지 참 궁금한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. 좋은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바이바이.